과거와 현재, 그리고 근황. 감우성 현재 52세, 선화예술고 미술과 출신으로 서울대 미대동양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만 받아 대학에서 방황하던 중 배우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그림 덕분에 아내와 이어지기도 했는데 아내를 모델로 누드화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연예계 대표 와인 애호가로 책도 출판하였습니다. 현재 드라마 조선구마사에 출연 중입니다. 김유성 현재 57세, 시험을 너무 잘 봐서 점수를 맞춰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 후 졸업하였습니다. 역사학자를 꿈꿨지만 사회 비판 연극을 하며 연기의 매력을 느껴 배우로 전향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해 하루 서너 권의 책을 읽을 정도로 독서 광입니다. 영화에선 주로 진상, 악역의 아이콘을 주로 맡았습니다. 4월 방영 예정 드라마 모범택시에 출연하였습니다. 김혜은 현재 49세,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7년 두 명만 뽑는 MBC 아나운서에 김주와 방현주에 이어 3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청주 MBC 아나운서로 근무했고 이후 서울서 기상캐스터로 8년간 활약하였습니다. 2020년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에 출연했고 최근 예능 구해줘 음주에 자주 출연하였습니다. 하도권 현재 45세,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운동을 좋아해 체대를 가려 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고2 때 노래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의 추천으로 성악과를 지망했지만 첫 입시 때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후 타학교 성악과를 다니다가 자퇴 후 서울대 연세대에 동시 합격하였습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더빙 없이 성악을 소화하였고 현재 펜트하우스 2에 출연 중입니다. 박재민 현재 39세, 서울대 사범대 체육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고3 때까지 중하위권이었으나 비보이 활동 조건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체육과와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서울대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부모님 둘 다 교수이며 형은 유엔에서 근무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스노우보드 선수로 활동했고 이후 국제심판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예종 무용학부 교수입니다. 최성준 현재 39세, 서울대 사범대 체육과를 졸업하였습니다. IQ 156의 수재입니다. 아버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어머니는 마케팅회사 CEO입니다. 2020년 EBS 세계 테마 기행 캐나다 로키 편에 출연하였습니다. 노정열 현재 51세, 서울대 언론정보학부를 졸업하였고 언론고시를 준비했으며 언론고시 1차와 행시 1차 과목이 비슷해서 시험 봐서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하루에 19시간씩 공부하며 행시 준비 1년 반 만에 패스하였습니다. 사무관 15-1년 후 사표를 내고 곧바로 MBC 7기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공단기 행정학을 강의하고 정부 홍보방송 MC를 맡기도 했으며 현재는 유튜브 시사타파 TV에 출연 중입니다. 심양웅 현재 78세, 서울고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처음에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자퇴하였습니다. 영화를 보다 연기와 예술에 빠져 1962년 영화 단역으로 데뷔하였습니다. 희곡 시나리오 쓰는 법을 배우는 줄 알고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기에 학문을 소홀히 하며 연극에만 매진하였습니다. 국립극단 단원을 거쳐 MBC 오기성으로 데뷔한 뒤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였습니다. 2018년 연극 협력자들에 출연하였습니다. 이시원 현재 35세, 서울대 경영을 졸업하였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서울대 인류학 석사과정 졸업 후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발명에 관심이 많아 특허, 실용신안을 합쳐 총 10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였습니다. 현재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 중입니다. 아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